안녕하세요. 청년 문화 크리에이터 곰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어떠신가요? 대부분 셀카, 음식, 동물, 애기로 도배가 되어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된 피드를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간단하게 팔로우만 해두시면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를 꾸준하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문화예술을 다루는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태그를 따라가신다거나 검색해보시면 또 좋은 계정이 많이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유민유진이라는 계정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실제로 문화예술 관련 모임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대 중세 음식 맛보기, 또 미술 독서 모임, 음악 강의까지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널 위한 문화예술입니다. 진짜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먼저 보고 나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보게 되더라고요. 전시나 공연 등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주고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작품에 대한 상식을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그런 콘텐츠가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아트리움, 아트 앤 스토리입니다. 카드뉴스 형식으로 미술에 대한 그런 상식을 알려주는데요. 실제로 미술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용도 좋고 깔끔해서 팔로우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7월 중순 이후로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길 기대할게요. 네 번째는 아츠 헬프입니다. 현재 250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슈퍼 계정인데요. 우연히 팔로잉을 했다가 덕분에 흥미로운 피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작가들을 돕는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지향해서 그런지 다양한 작가들의 인상적인 작품을 공유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콜라보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홍보만을 위한 포스팅보다는 다양하고 인상적인 작품들을 공유해주고 있으니까 피드가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계정입니다. 스팟TV라서 추천하는 것도 없진 않지만 서울에서 문화생활 하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팔로잉 하셔도 손해볼 건 없을 거예요.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콘텐츠보다는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일정, 그리고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은 하셨겠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문화행사가 열린다는 것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곰씨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문화예술 인스타그램 5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교양있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팔로잉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문화 크리에이터 곰씨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문화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